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주식 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 보는 시간. 오늘은 스몰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주변 뭐 반응이 좀 있으신가요? 아, 어떤 부분? 아, 여기 와서. 방송이요. 아, 네. 그 열심히 잘 준비한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저희 시간 정말 촘촘하게 종목을 분석하기 때문에 조금 숨가쁘긴 한데 네. 분명히 종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지니언스, 챗 GPT 통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의 수혜. 자, 오늘은 사이버 보안 쪽을 알아보는데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관심이 좀 커져서 종목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고, 네. 현재 같은 경우도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고르게 되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뭐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챗 GPT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만드신 거를 이제 기사님께서 실제 그 기사로 쓰신 것도 나올 정도로, 예. 최근에 이런 악성 코드 제작 같은 그것에서 도움을 받아왔고, 뭐, 사이버 범죄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AI 기술들을 통해서 공격 방법을 상당히 다양화시키면서 최근에 이 업계 내에서는 모든 활동을 의심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인증 및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뒤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트워크 접근 제어 사업인 NAC 사업, 그리고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이라는 EDR 사업, 이 사업 두 개를 넘어서 지난해 이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을 출시를 한 만큼 이렇게 변화하는 업계 내에서 가장 준비된 기업 중 하나라는 그런 점에서 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과거와 달리 이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좀 구체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사이버 보안 산업 공부를 시작했던 2021년도쯤에 있었던 이런 여러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사실 당시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라는 것이 있었고, 뭐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해킹 사건 등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가 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45%를 단독으로 보급하는 주요 기반 시설이었으나, 이 랜섬웨어 공격 한 번에 5,500마일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마비가 되는 사태였습니다. 당시에 75 비트코인을 지불하면서 일단락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이버 공격이 이 온라인상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의 이런 현실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증명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를 건드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75 비트코인이란 걸그 해당 기업에서 지불해서 끝냈을 정도로 이제 사안의 그런 해결성이 긴급히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인도네시아의 뭐 금융업체, 뱅크 인도네시아, 뭐 일본의 전자상거래 업체 미지노, 이런 곳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금융업체, 뱅킹이나 뭐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 현실과 굉장히 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국내 H중공업이나 뭐 D그룹 등에서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각 정부기관들의 그런 움직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는 당시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이후에 이 한미 랜섬웨어 워킹그룹을 조직하고 처음으로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이 국제적으로 협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같은 해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위주로 이제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최근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이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 거대 기업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관련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의무적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동안 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것들이 최근에 이런 심각성들이 대두되면서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법이 발족이 되었고요.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과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도 좀 논의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이버 보안 모태 펀드는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원 등에 관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최근 이런 AI 기술 고도화로 이제 사이버 보안 업계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준비된 기업 중 하나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차분히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쪽의 정책 드라이브가 미국을 중심으로 걸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또 챗GPT로 사이버 공격이 보다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지역 내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공간 내 전쟁이 먼저 일어났었거든요. 예,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정부 7개 부처부터 공격을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을 개시했었었는데요. 자, 그러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또 이 기업 지니어스를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 확인해 볼까요? 네. NAC, Network Access Control, 그리고 ED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그리고 Zero Trust.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NAC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입니다. 각 서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이 안전한 단말기나 인증받은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솔루션인데요. 사실 신입사원분들 이제 입사하셔갖고 노트북 같은 거 받으시면 바로 인터넷 접속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안 사이트 통해서 등록을 해야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럴 때 이제 동사의 NAC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E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끝단에 있는 저희의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기기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기기들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기존의 백신 솔루션은 알려진 악성 코드에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반해서 E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나 이런 것들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게 발생해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런 신병종 악성 코드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요점이 좀 첫 번째 특징점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기존의 백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그 악성 코드를 치료할 수는 있지만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사실 저희한테 알려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ED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알려주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사실 제가 이 기업의 IR 담당자분께 굉장히 좀 많이 업계를 배우고 있기도 하고 설명을 좀 많이 듣고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저의 이해를 가장 도왔던 사례가, 예를 들어서 김대리님께서 이제 악성 코드에 걸리게 되는데 이메일에 접속하면 악성 코드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성 코드에 걸려서 치료를 하고 나는데 다음날 이메일 하면 또 들어갈 것인가 또 걸릴 것이고, 치료는 하지만 다음날 또 걸릴 것이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면 EDR 같은 경우에는 이 이메일함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고 다음부터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등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로직은 그 기기에서 이제 평소에 하지 않던 행위들,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보냈는데 이제 통 파일을 첨부했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좀 이상 행위로 감지하고 간지 서버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알려주지 않은 그런 신병종 악성 코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로직을 갖췄다.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인증을 받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상무님의 휴대폰을 가져가면 제가 상무님의 권한을 똑같이 해서 이제 회사에 그런 것들에 네.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증을 받은 인증자조차도
권한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인증 과정을 거친다. 결국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솔루션인데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앞으로 주목을 받고 업계 내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 기업을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하는 세 가지 이 용어들이 이 기업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에코프로 실적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워낙 시장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지금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1분기 영업이익이 1,796억 원 기록하면서 잠정치로 전년 대비해서 233% 증가한 실적이 나왔는데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9% 정도 밑도는 실적이 나왔고 매출 같은 경우는 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 원 발표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61% 성장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영업이익 한 1,800억 이렇게 쳤을 때도 지금 시가총액이 19조 이렇게 되거든요. 현재 주가 2% 플러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 넘는 PER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예상치를 좀 밑도는 실적이었는데 오늘 주가 계속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NAC 이 분야에서 국내 1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독점력을 갖고 있어요. 네. 시장 점유율이 72% 정도 되고요. 국내 최초로 두 번째 설명해 주신 개념 EDR을 개발 출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과 또 주요 제품 매출 구성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NAC, EDR, 제로 트러스트 등이 포함된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이 82% 정도가 나오겠고요. 아무래도 구독형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구축형 매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출 비중이 18% 정도입니다. 앞서서 네트워크 보안 제품이 더 많이 팔릴수록 당연히 유지보수 매출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주요 제품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NAC와 EDR입니다. NAC는 워낙에 장기간 독보적 1위로 저희가 좀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고 EDR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시작해서 신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로 트러스트 쪽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니언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NAC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했었던 그 몇 년 전에 개발한 EDR까지도 네.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NAC, EDR 모두 자체 개발한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뭐 NA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초기에는 뭐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주요 벤더들과 경쟁해서 얻어낸 1위 자리이기도 하고요. ED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1위 자리를 차지를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신 것 같으신데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네트워크 보안 1위는 뭐 W사, 백신 프로그램 1위는 A사, 이 사이버 보안 쪽이 사실 저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그 A사가 다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분화된 시장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영역인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어떤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것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이제 다른 기업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지 않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은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EDR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1년도에만 하더라도 79%였는데 지난해 84%로 좀 증가한 부분이고요. 4대 은행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N은행이 이 동사의 EDR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K은행 같은 다른 은행들도 도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K은행에 이런 EDR을 도입해야 하는 담당자가 N은행에 도입되어서 이미 검증받은 제품이 있는데 굳이 다른 제품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K은행에서도 동사 EDR을 사용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야 그 시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NAC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7년도에 EDR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빠르게 개발에 나섰고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외산 솔루션과 동사가 경쟁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으신데요. 아무래도 국내에 있게 되면은 이 외국산들은 좀 표준화를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상세한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보다는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 신속성 측면, AX 측면, 유지 및 보수 측면에서도 좀 동사가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요. 뭐 공공시장에서는 사실 당연하게도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동사가 좀 빠르게 EDR 시장도 선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꼭 한 가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EDR의 이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구독형이라는 것이 제가 대기업의 그 IT 계열사에 있을 때 구독형 사업의 손익을 좀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분기별로 1억 원씩 증가를 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지난해 1, 2, 3, 4분기에 1, 2, 3, 4억,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겠지만 이런 성장성을 유지해서 매분기 1억 원씩만 증가를 하게 되면 올해 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형 쪽에서 상당히 파워풀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손익 구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한번 흑자 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구독형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EDR 쪽에서 구독형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흑자 전환 쪽의 BEP에 달성한 시점에서부터는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 모델이 파워풀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 네? 주변에 만 원짜리 구독 모델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 정말요? 팬이 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천만 원. 아.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 구독 서비스가 엄청 파워풀할 수 있는 그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인데요. 네. 이렇게 좀 확실한 캐시카우 NAC를 갖고 있고 네. 또 성장 동력으로 EDR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금융부채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업과 비슷하게 0원에 가깝습니다. 단기차익금, 장기차익금 전혀 없고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채 정도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유한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만 333억 원 정도에 달하면서 지난 1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사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 대상 기업이 나타나면은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올해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업체인 클라이온의 지분 27%를 30억 원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클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CSP 프로바이더들의 이 파트너 인증을 획득을 마친 그런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사의 보안 솔루션과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앞으로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탑다운 분석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을 볼 텐데요. NAC 쪽을 볼까요? EDR을 볼까요? 어떤 산업 볼까요? EDR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DR 네. 산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사실 EDR은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가 연평균 한 45.3% 정도 성장을 한 걸로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2022년부터 2028년까지도 연평균 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해가 한 11억 달러 그리고 2028년도에 71억 달러 시장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런 인식이 조금 좋아질수록 더 필요하다고 느껴질수록 EDR 도입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NAC를 사용하는 기업들, 동사의 고객사가 2,4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요. EDR 같은 경우 이제 130여 개 정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NAC를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EDR도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영업도 더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렇게 사기업, 대기업 쪽에 현안 토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대표님들께서 사이버 보안에 좀 투자를 강화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미래 트래킹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좋은 그림도 있을 거고요. 또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미래의 그림들을 좀 그려볼 텐데 우선 리포트를 여러 번 이 종목 발간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발간 당시 이후에 2021년 10월 목표 주가에 도달을 했지만 2022년 7월 이후에 는 리포트 발간 이후에 목표 주가 도달이 없었거든요. 네. 현재로서 이 기업의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외산 솔루션들과 경쟁 심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외국의 그런 영업 사원들도 한국에서 충분히 활동을 해 나갈 것이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센티넬 원, 파이어 아이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신데요. 이런 기업들과의 그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표준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동사의 접근성이 더 좋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국내 대형 IT 기업 K사죠. K사 같은 경우가 이런 신속한 기술 지원이나 맞춤형 솔루션 때문에 동사의 EDR로 이제 돌아온 그런 사례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AC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과 경쟁해서 시장을 선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EDR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이제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으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지니언스 리서치 아름에서 리포트 3번 발간된 종목입니다. 관심을 네. 계속 꾸준하게 갖고 계시는데요. 네. 지니언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385억 원, 영업이익 순이익 70억 원대 기록했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네, 좀 혹시 짧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로 짧게 빨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이버 보안 기업들과 달리 민간 부문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와 있다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공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영업이익률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7에서 18%,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전혀 처리하지 않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에서 18% 소프트웨어 기업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고요. 앞으로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셋째로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동 쪽에서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좀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2021년에만 해도 이스라엘 또 아프리카의 케냐에서까지 NAC를 수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확장성과 저는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빠르게 생겨났다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생겨났을 때 저희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시너지를 내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충분히 갖춰갈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어스, NAC, EDR 또 제로 트러스트라는 네? 세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 전망과 주가 전망까지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이제 업데이트 리포트를 못 내놨기 때문에 제 기준의 실적 추정치를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좀 많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저희 대표님의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세 가지 뭐 실적, 수급, 모멘텀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은 제가 추정했던 것을 상회하는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확보를 했고요. 모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부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저평가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네 가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드라이버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서 우리나라에서 민간 부문까지 해서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 오늘 아름아름 스몰캡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